오늘은 신앙을 기반으로 세워진 중세시대 유럽 국가들의 성문화 이야기입니다. 중세시대라고 하면 엄격한 규율과 신앙 때문에 폐쇄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리고 당연히 보수적인 성문화를 가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시의 교회는 육체적인 쾌락 자체를 악마의 계략으로 여기기도 했으니까요. 확실히 중세 유럽의 성문화는 다른 시대나 지역의 성문화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폐쇄적이고 조심스러웠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말이죠. 중세시대 엄격한 신앙사회 이면에는 예상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기괴하고 더러운 성풍속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폐쇄적이고 엄격한 규율, 그러니까 지키지도 못할 말도 안 되는 규율들이 만들어지면서 중세시대의 풍속은 뒤틀려버린 것이죠. 뒤틀린 풍속은 자유가 배제되는 동시에 폭력적이고 잔인한 남성 중심적인 중세의 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조대를 차는 것부터 기절하는 것을 연습하는 등 상식과는 먼 짓들을 했죠. 중세 여성들이 감당해야 했던 일들은 정말 인간 이하의 것이었습니다. 간단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중세 유럽이 폐쇄적인 사회를 이루게 된 배경부터 알아보죠. 앞에서도 짧게 언급한 것처럼 중세 유럽은 신앙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였던 만큼 교회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현재도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는 금욕이 포함되어 있죠. 교회가 금욕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문란하지 말라고 나오기 때문인 것도 맞겠지만 게르만족 때문이기도 합니다.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게르만 민족이 유럽 땅 곳곳으로 이동하면서 유럽은 중세에 돌입하게 되었고 대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게르만족들은 부족 생활을 마치고 왕위를 세웠습니다. 문제는 이 게르만이라는 민족의 문화가 상당히 문란했다는 것이죠. 게르만족이 유럽 곳곳으로 이동하면서 교회는 서둘러 금욕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금욕을 말하기는 했으나 강도가 많이 심해졌죠. 게르만족들 역시 부족 생활을 할 때와는 다르게 왕위를 세웠기 때문에 자신들의 혈통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 국가들은 점점 더 폐쇄적인 풍속을 갖추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엄격한 규율만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의 욕구가 순식간에 사라졌을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지 않았죠. 지키지도 못할 엄격한 규율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미쳐갔습니다. 고대부터 남성 중심적인 사회를 이뤘던 유럽 국가였기에 금욕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여성들을 향했고 중세 유럽은 점차 폭력적이고 기괴한 풍속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죠. 중세 유럽 성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성을 사고 파는 행위였습니다. 교회는 성을 사고 파는 것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라며 엄격하게 금지시켰지만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거래를 없애지는 못했죠. 8세기 경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순례 여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때 여성들도 허가를 받으면 함께 성지 순례길에 오를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성을 팔아 돈을 벌려는 여성들도 있었죠. 사라진 줄 알았던 직업을 마주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열광했습니다. 순례 여행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아낸 뒤에 막상 여행길에서는 돈을 벌려는 여성들도 점점 더 늘었고 이를 노린 남성들도 늘었죠. 물론 여행하는 도중에 관계를 계속해서 가지는 것은 상당히 고된 일이었습니다. 수입도 안정적이지 못했으며 건강상의 문제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가 없었죠. 이런 문제점들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하던 무렵 중세 사회는 발달한 시장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도시로 거대한 돈과 인구가 모이면서 굳이 순례 여행이나 군인들 뒷꽁무니를 따라다니며 성을 판매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여성들은 도시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 가게를 차린 여성들의 수입은 당연히 훨씬 좋았고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상인들은 거래가 집중된 지역을 만들기 시작했죠. 돈이 모이는 곳에는 엄격한 규율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금욕을 실천하라고 말하던 교회마저도 막대한 돈을 보며 땅을 빌려주면서까지 상인들과 경쟁했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다 보니 아예 금지령을 내린 국가마저도 몇 가지 제한을 걸 뿐이지 거래를 금지하지는 않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시장이 과열되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일도 생겼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이 성장하면서 발달된 피임이라는 개념이 중세 유럽에서 최초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물론 오늘날처럼 높은 확률의 피임법은 아니었지만 규율과 신앙을 강조하던 중세 유럽에서 피임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성을 사고 파는 것 외에도 중세 유럽의 충격적인 성문화를 보여주는 것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조대는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겠죠. 정조대는 남편이 부인에게 자신 몰래 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반신에 채우던 장치였습니다. 이런 괴상한 장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려면 다시 한번 게르만족이 등장해야 하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게르만족은 부족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문란한 생활을 했던 민족입니다. 부족 생활을 할 당시에는 문란한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왕위를 세우고 계승이나 상속과 같은 문제들 때문에 핏줄의 중요성을 느끼면서부터는 상당한 골칫거리가 되었죠. 이때 남성들의 외도는 딱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격하게 금지되었던 것은 여인이 저지르는 불륜이었죠. 만에 하나라도 불륜을 저지르다 걸린 여성은 발각당한 그 자리에서 죽어야 했으니까요. 이렇게 부인들의 외도를 막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해 보았지만 괜찮은 효과를 보지 못했고,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정조대였죠. 정조대의 열쇠는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남편이 가지고 있었고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보통은 자신의 첩이나 하녀에게 부인의 열쇠를 맡겼죠. 이때 생겨난 정조대 문화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졌습니다. 핏줄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보자면 중세 유럽에서는 가족 간의 관계도 유행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핏줄에 하도 집착하다 보니 순혈이라는 것에 꽂혔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핏줄을 순결한 상태에 그대로 보존하겠다는 목적으로 말입니다. 문제는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장 문제였던 것은 유전병이죠. 물론 문제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대를 거쳐갈수록 유전병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합스부르크 가문이 있죠. 중세 유럽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 중에는 초야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초야권이란 처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영주에게 자신의 첫 경험을 바쳐야 하는 것이죠. 영주가 결혼을 앞둔 처녀와 밤을 함께하는 풍습은 파과라고 불렀는데, 이런 기괴한 행위를 했던 이유는 당시 유럽에서 처녀들을 위험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녀와 첫날밤을 보내게 될 남성에게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주가 친히 먼저 밤을 함께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풍습이네요. 그렇게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던 처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첫날 밤을 함께했을 때 처녀가 아니면 결혼을 파기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죠. 그러자 처녀가 아닌 여성들은 결혼을 위해서 처녀로 보이기 위한 방법들을 고안했습니다. 중세 여성들이 처녀로 보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들은 수위가 높아 댓글에 적어두도록 하죠. 젊은 남녀의 문화로 찾아가는 밤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밤이란 남성이 여성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방법으로 여성의 방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벽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들어가거나 지붕을 이용하는 것처럼 방법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남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실 찾아가는 밤은 문란하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문화인데, 죽을 고생을 해서 여인의 방에 들어간 남자에게 허락되는 것은 몇 시간 동안의 대화가 전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겉만 대화해지 다 하지 않았을까요? 찾아가는 밤 이후 결혼 전에 여인이 임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니 말이죠. 중세 유럽에는 교회가 지정한 일명 관계를 해서는 안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1년에 단 하루만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짧은 주기로 안 되는 날을 법으로 정해두었죠. 보통 관계를 금지하는 기간은 교회법에서 정한 기념일을 전후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금을 지불하거나 마땅한 벌을 받아야만 했죠. 하지만 위에서 계속 봤던 것처럼 하지 말란다고 안 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문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목숨 걸고 불륜을 저지르던 중세 사람들이 과연 벌금과 벌이 무서워 법을 지켰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중세 유럽의 문화를 알아봤는데, 채널에서 다뤘던 여러 국가들의 문화 사이에서 중세 유럽의 문화가 가장 독보적으로 이상한 것 같네요. 아무래도 개방적이거나 자유로운 느낌이 아닌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중세 유럽과 비슷하게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문화가 만들어진 국가가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조선이죠. 조선 역시도 유교라는 국교를 채택하면서 온갖 지키지도 못할 규율들을 만들었습니다. 초기에는 어느 정도 지켜지는 듯 보였지만 나라가 부패하면서 점점 뒤틀린 문화가 자리 잡았었죠. 신앙을 기반으로 세워진 중세시대 유럽 국가들의 성문화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